안녕하세요. 광수한지 클래스입니다. 오늘은 동화책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됐어요. 꿈꾸는 징검돌 화가 박수근 이야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거 먼저 읽어. 내가 안 보여. 찌르릉 찌르릉. 아이는 오늘도 그림을 그리러 집을 나섭니다. 스케치북이랑 물감 붓도 다 챙겼습니다. 아이는 매일 징검돌을 밟고 개울을 건넙니다. 맨날 건너는데 뭐 고개를 바짝 들었을 때였어요. 아이고, 엄마야! 그만 개울에 빠지고 말았어요. 아이는 까만 수 몇 개를 주워왔습니다. 50알을 동안 그림을 그려보려고요. 물고기 두 마리가 생겼습니다. 물 밑에서 왔다 갔다 하던 물고기예요. 빨래하는 아주머니가 생겼습니다. 아까 아이를 보고 깔깔 웃던 아주머니입니다. 아이업은 복순이가 생겼습니다. 복순이는 이웃집 여자입니다. 일하러 간 엄마 대신 종일 혼자 아기를 봐요. 복순이도 옆집 아주머니도 어머니도 어미소도 조용한 개울에 사각사각 소리만 냅니다. 퐁당! 그래, 그때 작은 돌멩이 하나가 아이를 불렀습니다. 복순이었어요. 예, 너 그림 참 잘 그린다. 어? 아이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너 나랑 장에 안 갈래? 오늘 장날이잖아. 아이는 복순이를 따라 나섰습니다. 쿵떡 쿵떡. 아주머니가 떡 방아를 찢고 있었습니다. 아이와 복순이는 취떡을 하나씩 얻어먹었어요. 해마다 5월이면 백꽃마을은 온산에 취향기가 푸르게 배어있죠. 할아버지들은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광대바위에 얽힌 백꽃마을 사람들 이야기며 파로호 고인돌 속에 갇힌 이야기들에 아이는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어미소도 뭐라고 말을 걸었어요. 뭐, 이렇게요. 아기가 칭얼대자 복순이는 엄마한테 갔어요. 아기는 엄마 젖을 빨고 복순이는 공기놀이를 했지요. 여자애들이 놀릴까봐 아이는 구경만 했습니다. 마을 한복판 느릅나무를 돌아가는데 농악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와 복순이는 소리를 따라갔어요. 맴맴 깽깽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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다녔어요. 그때 누군가 아이를 톡톡 치며 불렀어요. 해 저무는데 그만 울고 집에 가야지. 장에 갔다 오는 돌아오는 아버지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줄지어 개울을 건너옵니다. 삼양산 너머로 저녁 노을이 집니다. 백곶마을 사람들이 집으로 갑니다. 아이는 커서 화가가 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내 마음속의 화가 박수근입니다.
재밌죠. 박수군 이야기를 이렇게 박수군의 그림 속에 다 담았습니다. 작가의 말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 마음속의 화가 박수군. 내가 사는 백꽃마을엔 돌이 참 많습니다. 강원도 양구를 백꽃마을이라고 이릅니다. 한반도 정중앙에 놓인 그 고장이라 하여 백꽃마을이라는 이쁜 이름이 붙였지요. 나는 이곳 백꽃마을에서 산으로 들로 쏘다니며 그림을 그리고 어머니가 들려주는 옛 이야기를 주워 삼키며 까만 산골 아이로 자랐습니다. 그런데 내가 태어나고 자란 백꽃마을에 나처럼 온 산을 헤집고 다니며 그림을 그리던 산골 아이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아이는 커서 화가가 되었는데 그 아이가 바로 화가 박수군입니다. 내가 박수군 선생의 그림을 처음 접한 것은 고등학교 다닐 때쯤이었어요. 광주를 이고 가는 아낙들, 오래된 고목, 장터에서 한가하게 시간을 보내는 할아버지들, 아기어부 소녀. 그림은 단박에 내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림에서 오돌돌듯 돌이 만져졌습니다. 백꽃마을 지천에 널린 돌들이 선생의 그림 속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뿐인가요? 그림 속 주인공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깊은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당시에 나는 미술대학에 가서 그림을 배울 꿈을 꾸고 있었는데 가난한 살림 탓에 따로 학원에 다니거나 입시 교육을 받을 수는 없었어요. 무엇보다도 두려웠던 건 내 그림이 어떤 수준인지 알 길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때 독학으로 그림을 익힌 선생을 만나니 마치 응원군을 얻은 것처럼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선생이 유전작이 열렸고 박수군 미술관이 지어졌고 빙빙 돌아가야 닿을 수 있는 산골짜기 양구에도 터널이 뚫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겨울 나는 작업실에서 살다시피 하며 이 그림책을 지었습니다. 어릴 적 내가 그랬던 것처럼 이 그림책을 볼 어린이들이 화가 박수군을 좀 더 친근하게 느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예전부터 좋아했던 선생의 그림들, 아기어부 소녀, 절구지라는 여인, 노인과 소녀, 공기놀이하는 소녀들, 귀가, 농악 같은 그림들에 내 상상을 덧대어 이야기를 입히고 재현했답니다. 고향 친구 아버님 말씀에 따르면 선생은 거의 매일 자전거를 타고 정림리 계을을 건너가 읍내 친구네에서 노래도 부르고 하모니카도 불고 벽에 그림을 그리면서 놀았다고 해요. 읍내에 있는 친구네 집은 당시 보기 드문 2층 양호집이었다죠. 나한테는 매일 계을에 놓인 진검도를 건너 그림을 그리러 가는 천진난만한 소년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나는 소년 박수군을 그리고 싶었어요. 양구 천지를 쏘다니며 스케치를 했던 소년. 장터에 가면서 순박한 시골 사람들과 섞여 놀던 꾸밈 없는 소년 박수군이요. 그 소년이 곧 내가 선생의 그림을 보면서 떠올렸던 내 마음속의 화가이니까요. 겨울이 가고 봄이 온 지금 나는 그림책 작업을 마쳤습니다. 내가 그림책에 그려넣은 어린 화가 박수군은 진검도를 건너 사람들 속으로 꿈 같은 그림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도 그림책이라는 진검도를 밟고 가서 박수군 선생의 절박한 그림에 담긴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만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올해는 박수군 선생이 돌아가신 지 47년이 되는 해입니다. 5월이 되면 곰취향이 가득한 양구에서 선생을 기리는 전시회가 열릴 것입니다. 이 그림책을 박수군 선생님께 바칩니다. 2012년 4월 양구 웅진리에서 김용철. 너무 따뜻하죠? 김용철 이분이 그림을 그리고 쓰고 한 분이에요. 그림만 잘 그리고 글 못 쓰는 분도 많고 글은 쓰는데 그림은 못 그리는 분이 많은데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어떤 작품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김용철, 1960년 강원도 양구에서 태어나 홍익대학교에서 회화를 공부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산으로 들로 쏘다니며 그림을 그렸고
어머니가 들려주는 옛 이야기 세상에 흠뻑 빠져 살았습니다. 지금은 이 귀한 체험을 미천삼아 어린이를 위한 그림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림을 그린 그림책으로 훨훨 간다. 낮에 나온 반달, 길아저씨, 손아저씨, 하느님 물건을 파는 참새 등이 있으며 쓰고 그린 그림책으로 우렁각시가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작품 다 나왔어요. 길아저씨, 손아저씨. 요 그림 그리신 분이래요. 초판은 2012년에 나왔고요. 2년 후에 4세를 찍으셨네요. 2019년, 지금 또 더 인쇄를 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뒷장은 이렇게. 또 앞표지는 이렇게. 한꺼번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림책을 볼 땐 다 보는 게 좋아요. 앞에도 보고, 뒤에도 보고, 이렇게 연결해서 보고. 하나의 작품이 되죠. 그리고 막 자꾸 만져보고 싶죠, 이 질감을. 자, 오늘은 화가 박수근 이야기, 꿈꾸는 진검도를 읽었습니다. 다음에 봬요. 안녕.